13절 한번 해보죠.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한테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마복음 강의 들으실 때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다른 복음, 이게 도마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다른 복음도 달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무 머릿속에 이미 기존의 틀을 짜놓으면요. 사실은 그 복음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배들이 해놓은 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걸로 머리에 딱 그 작은 틀을 짜놓고 도마복음을 대하면 되게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지당한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뭘 기준으로 그러냐? 제가 이 성령 안에서 자명하게 제 안에서, 제 내면에서 찾아보고, 예, 경전에서, 복음에서 찾아본 걸로 볼 때는 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찾아보고, 남의 말만 듣고 기독교를 이해했다가 자기가 이해한 걸 다르면 예수님 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예수님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 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유농식 말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유농식이 단학을 강의할 리가 없는데, 기독교인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제 강의 중에 유교 강의만 들은 분은 유교인 줄 알아요. 불교 강의만 들으면 불교인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원불교인 줄 아세요. 원불교 강의만 들으면. 그러다 다른 얘기를 꺼내면 저거 이상하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이 딱 극격이에요. 사대복음만 알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에너지 제이기도 하고 막 다양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마복음에서는. 그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랑 똑같냐면 제가 쓴그 유교 관련 책만 보다가 유농식이 단학책도 썼던데 그러면 그럴 리가. 유교는 단학을 금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그 사람 말 아닐 거야. 인터넷에서요. 옛날 가수들 음악 저는 자주 찾아 듣거든요. 그런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 가수 노래예요. 근데 밑에 댓글 중에 상당수가 뭔지 아세요? 가짜네. 그 가수 아니네 그래요. 이 헛똑똑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다 달립니다. 이게 몇 년도 언제 앨범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딱 들으니까 아닌데 내가 아는 그 가수 목소리가. 이런 게요. 그한 찾아보고 옛날 가수들 밑에 댓글에 가보면 자기가 판정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이 이런 안목으로 도마복음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닌데 이런 말 쉽게 하시기 전에 음미하고 한번 즐겨보세요. 도마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있는지. 제가 왜 놀랍다고 하느냐. 여기 나온 내용들은요. 유불선 합의를 이미 다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도마복음에 있는 거는 유교도, 불교도. 제가 끝없이 선불교나 이런 그 불교의 경전도 인용할 겁니다. 왜? 내용이 똑같으니까. 금강경 같은 경전도 인용할 겁니다. 그러면 도교, 에너지체 얘기는요. 도교 경전도 인용할 겁니다. 그래도 맞아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도마복음은요. 저기 이런 선불교보다 앞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불교적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당나라 때 유행했던 선불교 문화보다 앞서 쓰여진 책에서 선불교의 원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진리에 기반하니까 통하는 거지. 여기서 이걸 베껴 쓰려니 이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오히려 선불교가 도마복음을 베낀 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정확히 알고 구현하는 그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철학과도 시대의 벽을, 공간의 벽을 넘어서도 하나로 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도마복음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예수님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이 글은 엄청난 내용을 담은 글이라는 거예요. 이 판단도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 글 아니네, 기네 이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예수님 글이 아니건 기건 이건 진리의 글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지금 사대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썼을까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을까요? 증거 없어요. 여러 문헌학자들이 분석하면 또 다양한 의견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이건 진리를 담은 글이니까 복음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도마복음은 분석도 안 해보고 예수님 글 아니네. 예수님 말씀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게 코미디입니다.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강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여기 되게 센 내용이 나와서 미리 제가 좀 약을 친 거, 보험을 좀 들어놓은, 이게 되게 세요, 이야기가. 너무 놀라지 마시라. 제목이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다른 것에 견주어 보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보라. 제자들 괴롭히는 거죠. 불러다가, 야, 한 명씩 말해봐. 내가 뭐 같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무엇 같아? 누구 같아? 다른 것에 좀 비교해봐. 그럼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자, 하느님의 사자 같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마태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 같습니다. 정말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마태는 그러게 봤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자 같습니다. 도마, 여기서 도마복음이라 도마가 중요하잖아요. 도마의 대답이. 아무튼 본인 위주로 쓸거 아닙니까? 책을 써도 남이 뭐라고 하는지는 대충 듣고 내 얘기가 중요하죠. 도마가 뭐 대답하게, 선생님, 저의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도저히 말을 할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게 나왔죠. 베드로가 낭패감을 느꼈겠죠. 나중에 대답할 걸. 원래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대답하고 예수님 표정 보고, 두 번째 대답하고 예수님 표정 보고, 세 번째 대답하는 거라 이미 다 감안돼서 나오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도마가 이랬잖아요. 선생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마저 차버려요.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쳐버립니다. 이건 진짜 선의 정신이에요. 선의 정신. 탁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 이 선불교 문화랑 너무 닮았는데 이거 불교 아닙니까? 도마복음 그런 게 아니라 연대도 여기가 오래됐고 그런 선불교적인 문화가 또 어디서 보이냐? 노자 장자에서도 보여요. 뭐냐면 그러니까 도를 제대로 통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 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할수 없는 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선문답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뵙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대의 선생이 아니다. 선생이란 상도 버려 이겁니다. 선생이란 상도 날려버립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아라하니, 아라하니, 아라하니란 생각이 있으면 상이 있으면 안 된다. 선생이란 상도 날려버린다. 난 선생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취해 있다, 지금.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취해 있는데, 성령에 취해 있는데, 그대는 내가 돌보던 샘솟는 물, 성령입니다. 나도 성령을 돌보고 있다. 샘솟는 물을 내가 돌보는, 관리하는 샘솟는 물에 그대도 취한 거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만 딱 연결돼야죠. 자,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도마. 예수님이 돌보는 샘솟는 물이 뭘까요? 계속 에너지와 영감이 샘솟는 물. 성령입니다. 성령에서 대표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에서 에너지를 받겠죠. 생명. 빛이란 건또 길이고. 그러니까 내가 빛이요, 길이요, 그쵸? 생명이요. 이런 말할수 있는 거죠. 성령 받아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혼과 육은 우리랑 50보, 100보죠. 그런데 성령을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에 광명해진 겁니다. 육이 거듭나고 혼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 도마도 지금 성령 받아서 사는데. 근데 지금 온전히 구현한 이 혼과 육과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온전히 구현 못하는 이 혼육이 입장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 입장은 당연히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빛이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길이 또 진리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도마한테 다른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상적 접근이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성령에 달려 있는 거다. 나는 성령을 온전히 구현했고 그대들은 온전히 구현 못해서 내가 선생 소리를 듣지만 그대도 내가 돌보는 샘솟 눈물을 취한 거다. 우리의 근원적인 스승은 선생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런 말 예수님이 생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아니 이거 했다고 도마복음이 이상하네.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 이거 이상한 그게 이상한 소리 아닌가요? 왜? 선하니어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복음 공간복음에서 선하니어 우리 사대복음에 나오죠. 선하니어 했을 때 선하니는 한 분뿐이다. 아버지 한 분뿐이다. 나는 선하니가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같아요. 예수님 입장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입장에서는 나는 온전히 선하니가 아니다.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 했을 때 진짜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진짜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물론 자기도 선생님이지만 라삐가 선생님이란 말인데 라삐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내잘 듣다가 왜 갑자기 도마 말에는 아니다라고 했냐? 더 본질적인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만 알아도 좋은데 너는 하나 더 알아야 돼. 선생님이라고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너도 나도 다 같은 한 성령에 취해 있을 뿐이다. 난 제대로 취했고 너는 좀덜 취했다. 뭐 이런 차이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실래요? 각주 2번. 도마 또한 예수님을 자, 이 뜨거운 쇠공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도 쇠공이고 도마도 쇠공입니다. 그런데 이 쇠공이 보세요. 쇠공은 차가워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전체가 불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도 다시 그릴까요? 예. 도마 입장이라면 불은 붙었다고 하죠. 그럼 요 정도 여기는 달궈져 있고 이 정도는 요 정도는 뜨겁고 이쪽은 차갑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면 혼과 육의 수준의 차이가 전체가 불덩어리로 타오르는 존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이 하나님 소리를 듣는 이유가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미 불이거든요. 쇠가 아니라 불이잖아요. 이 정도 타오르면. 그럼 뻘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 자체도. 이쪽은요. 여기는 쇠 색깔이겠죠. 여기는 만지면 뜨거운 정도고 여기만 빨갛겠죠.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달라져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도마 또한 예수님을 뜨거운 쇠공으로 만든 뜨거운 불에 달궈져 있다. 같은 불에 달궈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다.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과 육을 지닌 인간 예수님이 근원적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자 아버지이며 주님이시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사람인 사람의 아들, 사람 중에 사람,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하죠. 인자로 만든 것도 바로 이 성령이시다. 누가복음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왜 나에게 선하다고 이러는가?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선할 수 없다. 이것도 센 말이에요. 예수님도 죄 없는 이로 불리고 인간 중에 하나님으로 불릴만 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확실하게 근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부 성령과 성자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선을 또 확실히 그으십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일 때를 얘기할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성령께서 곧장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로 움직이세요? 성령이요. 성령의 인도로 가고 말고까지 결정하십니다. 가는 게 자명하다 그러면 가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나가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힘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많이 수용할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마태복음 4장 14절.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자비와 권능의 원천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고 한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6,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을 불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영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원문에. 그러니까 6, 영혼 6이 다 나와요. 창세기. 그럼 보시면 6은 흙에서 왔대요. 지구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대요. 지구에 있는 흙. 우리 몸뚱이는 못 갖고 가요. 하늘나라 갈 때. 지구 소속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 그리고 하느님한테서 숨결이 부어져요. 그 숨결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영이 없다면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우리 흙을 어떻게, 이 육신을 어떻게 주제합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합니까? 하나님 겁니다, 영.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 나중에 각주로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아마 교재에 없을 텐데, 전도서에,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전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육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온 거니까 하나님한테로 돌아간다.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요게 그 전도서의 경고문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인식이 어때요? 영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거예요. 혼은 에고예요. 혼은 이제 여러분, 그 영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혼도 영의 작용이라 영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세트로. 영혼이라고 해도 맞는데, 들어가 보면 영은 하나님 겁니다. 혼은 에고의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에고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별도의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발상이 그게 기독교식으로 좀 세게 하면 사탄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기독교 좋은 게 이런 게 좋아요. 세게 얘기할 때 세게 얘기하고 이렇게 좋아요. 불교는 그냥 마구니의 발상이 약해요. 사탄 마귀의 발상이에요. 세게 말하면 재밌죠? 이게 영혼도 구분 못합니다. 요거 구분하는 분들 가끔 제가 보면 계시더라고요. 영혼 딱 나누는. 영혼 못 나누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성경에는 영하고 혼을 분명히 구분했었어요. 계속해서. 영쓸 자리엔 꼭영 씁니다. 혼쓸 자리에 혼 쓰고. 근데 지금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혼 이렇게 번역해 버려요. 섞어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혼. 이런 말이 좀 낯선데. 흙을 빚어가지고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혼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냥 번역을 이런 것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기 원문에 찾아보세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 강의 제가 하는 거다 모든 제가 신약성서 다 해드릴 거예요. 각 복음 다 해드릴 거예요. 완역이냐, 뭐 부분역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성서는 다 건드릴 겁니다. 시간이 근데 부족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하는데 막 1년씩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꺼번에 빨리 다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간은 걸리는데 다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뭐 유튜브는 계속 찍어야 되고 할거 많이 있으면 좋죠. 뭐. 이미 맡아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저는. 여러분, 노노맹자도 안 해드렸죠? 하다 할게 없으면 노노맹자라도 하면 또 그거 몇 년짜리입니다. 화엄경급의 대작이에요. 노노맹자요. 양이 많아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 계속 있어요. 할게 지금 너무 많아요. 못 해드려서 안타깝지. 자, 그래서 영혼은 구분하고 가자, 여기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또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이 영이에요, 영. 혼과 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강의 때마다. 혼육과 영을 구분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모르고 사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영혼육 구분하는 분들도 어디서 헤매냐면 우리는 혼과 육으로만 태어났고 창세기를 잘못 읽으셔가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혼이
돌아간다는 건데 성령 없이 혼이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뭔 얘기냐? 우리는 혼과 육으로만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해서 영을 쏴줘야만 영이 생긴다고 믿는 거기서 또 뭐가 또 어긋나더라고요. 영은 원래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흙덩어리를 들고 다닙니까 지금? 이거 영이 임하니까 이 흙이 지금 내 말 듣는 거예요. 영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 원위치 자대 복귀하고 그것도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 관리해서 질서 정연하게 부패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우리가 관여할 수 이 혼이 까불지만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똑같아요. 자동차 열심히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 그 작은 고장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지예요. 그거 다 누가 관리했어요? 성령이요. 여러분 몸 땅구멍 하나 열리고 닫고 심장 뛰고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하는 일은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예, 그거 내가 조정 가능한 영역 안에서 신나게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보는 내가 더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혼이 하는 기본 속성이에요. 그래서 혼의 기본 속성이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내는 거 해보고 안 되면 분노하고 시야가 좁아서 또 어리석은 생각만 계속하고 이게 속성인데 이게 쇠공의 속성이 탐진치인데 불받으면 양심이 터져나온 양심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사랑 이런 사랑과 정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터져나옵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터져나옵 신기하죠 이거 엄청난 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혼과 육의 존재만으로 이미 성립 가능하다면 이 혼과 육의 존재한테 억지로 성령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건 걔한테 말을 시키겠다는 것 같은 위험한 발상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지금 이런 얘기 다 무용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주어져야만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아시죠? 뭘 믿는다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믿기는 거예요 그게 자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 판단하고 있는 그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승인 이유가 성령이 자명하다는 걸 여러분 아무 뭐 교회 아니라 어떤 철학을 모르더라도 일상사에서 일반인도 이렇게 삽니다 성령이 성령인지도 모르죠 안에서 근원적으로 찜찜하다고 하는 거는요 거부하고요 근원적으로 자명하다고 하는 건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누가 스승이에요? 성령이 스승이었죠 보혜사 성령이요 성령 받기 전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 그렇게 관리해오고 계셨던 지독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계속 말은 해줘요 성령이 성령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안 할 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또 해주잖아요. 성실하게. 어차피 하겠지만 그러는 거 아니다. 찜찜. 그러지 마. 욕망에 또 눈이 멀어서 합니다. 해놓고 나서도 또 성령이 포기를 안 해요. 이렇게 타락한 자는 포기해도 되잖아요. 포기 안 해요. 찜찜하지 하고 또 계속 괴롭힙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좀... 위험합니다 지금 멀리 갈 징조가 그래서 이 도마 예수님과 도마 대화가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이 해준 얘기 중에 한마디만 해도 그대들이 아마 바위를 들어서 날 칠 거야. 날 진짜 너 죽여버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죠. 그 바위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대들을 삼켜버릴 거야. 근데 혹시 이제 겁이 났나 보죠? 혹시 그러면 니네도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한테 혹시 해코지하면 너네도 죽을 거야. 그 정도로 니네 못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받아들일 말을 나는 들었다고 한 거야. 이제 이런 구절들이요. 도마복음을 좀 이단시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읽었을 때 뭐야 도마 지 혼자 뭘 들었대. 또 말도 안 해줘요. 끝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막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다음 편안 올라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궁금증만 부풀리고 뭐 자기만 대단하다고 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저는 또 제가 누굽니까? 그세 마디를 추리해서 써놨습니다. 각주로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도마에게, 왜 도마복음이라고 도마가 제일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복음 쓰면 여러분 위주로 쓰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죠, 사실. 도마는 자기가 얻은 감동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예수님 간의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랑은 없었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도마복음이니까 도마가 느낀 예수님과의 교감을 주로 써놨겠죠. 그 교감 중에 기존의 유대인식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던 진실을 가르쳐 주셨다. 근데 지금 이 말이요, 빈말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게이 도마는 나중에 사역을 인도로 갑니다. 도마는 좀 달라요. 보통 유대인 사역을 하던가 이제 헬라 쪽 사역을 저기 그리스 쪽으로 사역을 나가는데 이 양반 특이하게 인도 사역을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하는 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 야사입니다마는 인도로 사역 갔다는 거는 이제 인정받죠. 그러면 이분 되게 좀 독특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복음에서 에너지체 얘기가 나오고 부활체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요. 도마의 관심사가 좀 그쪽이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자기 관심사 위주로 들어요. 예수님이 에너지체 얘기할 때 여러분 단전호흡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다낭 얘기할 때안 듣고 계십니다. 들으면 더 재수없다고. 예, 들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난 단전호흡도 안 하는데 부활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재밌는 얘기만 들어요. 아, 그렇지. 황금률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도마한테서 에너지체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도마가 거기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는 그쪽에. 그러니까 도마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도마랑 교감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제자들과 다 비교해서 도마가 최고 대단했냐 이런 얘기보다는 도마랑은 이런 에너지체 얘기를 해도 도마가 잘 소화를 했다는 거죠. 다른 그 아주 유대인들식 사고에 좀 쩔어 있는 분들보다는 좀 유대인 사고를 깨는 얘기를 해도 좀잘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보는 전해야 되니까 해준 건데 도마가 안 적었어요. 적으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마 안 적었나 봐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들으시면 정말 돌로 치겠구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로 치겠구나 싶은 얘기를 추측해 본 겁니다. 기존 유대인식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제자들한테는 차마 말 못할 진실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하지만 되게 유추 가능한 게요. 예수님 입장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이 못 받아들일까봐 도마한테 얘기한 것뿐이에요. 도마 따로 불러서. 넌좀알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겠어요? 칭의, 성화, 영화 외에 뭔 얘기가 있겠어요? 지금 이 얘기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찾아보면 근거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다는 거지. 성경에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왜? 여호와가 인간들한테 하나님들이라고 부르는 장면까지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 구절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입니다.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에 혼, 우리의 에고의 세계는 혼과 육이죠. 내 육신. 그래서 성령을 각성하는 거를 칭의, 혼이 거룩해지는 거를 성화, 예, 육의 부활이 이제 영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혼 육이 온전해져야 예, 완덕의 경지. 예수님과 같은 덕이 완성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충만한 경지에 갈수 있죠. 근데 여기 칭의, 성화, 영화의 비밀 아니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관심사도 아니에요. 도마복음 전체가 이거 이 얘기예요. 너 안에 있는,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는, 그쵸? 축복받을 것이다. 그 존재하는 자리가 뭐죠? 영. 그대 안에 천지 창조가 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 자리가 그대들 안에 있다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기존 복음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존 복음의 이 얘기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믿기 전에 아브라함 믿기 전에 나는 현존했다. 이말 가지고 지금 뭘로 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근거로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나만 현존했던 게 아니라 도마복음을 보면요. 그대들 모두 다 현존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현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천지 창조 전부터 현존했다가 이게 도마복음의 쭉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걸 찾아라, 지금. 빨리 찾아라. 이 얘기를 듣고 사대복음을 보면 다르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같은 구절이. 아, 예수님이 선포했구나. 나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현존했다. 이 말과 같아요. 아브라함 전부터 현존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나만 그렇다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도마복음을 보면 알수 있단 말이죠.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지창조 이전에 현존했다. 영으로서. 에고로서 현존한 게 아니라 영으로서. 존재로서는 그때 모두 존재했다. I am으로서 모두 함께 존재했다. 한 I am에서 우리가 분화돼서 나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센 얘기죠. 예수님이 했어도 막못 받아들이고 돌로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제가 세 가지 추측해 봅니다. 꼭이세 가지가 아닐 수 있지만 이세 가지 다 도마복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고 그 근거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당시 충격받을 만한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어도 충격받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그때 유대인하고 지금 기독교인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첫째, 내가 원죄를 사하노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대들은 본래 원죄가 없다. 그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안에 머물러 왔다. 그대들은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현존했다. 이게 도마복음 핵심 아닙니까?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일 소리가 되는 거죠. 원죄가 없었다. 그대들은 이미 성령을 인지하고 살고 있다. 성령 안에서 살아 숨쉬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대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고, 그대들도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빛과 열이 아니면 살수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내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대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대들이 하나님들이다. 성령을 따로 받을 수가 없다. 지금도 이거 교회에다 얘기해도 이상한 얘기죠. 돌로 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퇴감이죠, 아무튼. 제명당하고 이단 취급당할 소리죠. 세 번째, 내가 심판의 날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지금 이 칭의의 문제를 좀 주로 얘기했고요. 그 성화랑도 연결되지만, 영화 문제도 얘기해 볼까요? 영화 차원에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대들 스스로 성령의 힘으로 지금 여기서 부활해야 된다. 이게 도마복음 스토리예요. 도마복음의 핵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요, 이렇게 엮어놓고 보면은 충격적인 얘기들이 되죠. 저는 이세 마디 말이 뭔지 모릅니다만, 도마복음의 핵심 사상을 지금 세 줄로 정리해 본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당시 들었으면 돌로 칠수 있는 이야기들을 뽑아본 겁니다. 어떠세요? 충격적이죠. 내가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뻥이었지롱. 사할 죄가 원래 없지롱. 내가 성령 받아라 했는데 원래도 갖고 있었지롱, 그대들이. 내가 영생 줄 거라고 했는데 그대들이 해야 되지롱. 나는 방법만 가르쳐 줄 거지롱.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오, 충격이죠. 예수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요. 아무튼. 시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길 그대들은 하나님들이며 지극히 존귀한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요런 얘기가, 이랑 다 관계 있지 않으세요? 저기, 우리 수신결에 있는데요. 어떤 스님이요, 귀종화상이라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귀종화상이 내가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대가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멀리 찾아와서 묻는데 안 믿을 거다라니요. 선생님 가르침을, 화상의 가르침을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해줘요. 사실은 네가 부처야. 에이, 하겠죠. 역시나 이상한 소리 하시는구만. 예,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 영이 아닌데 어떻게 저를 봐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이 몸뚱이를 지금 이게 운전하고 계시며
생각 감정 호르몬을 어떻게 쓰고 계시며 어떻게 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떠올리세요?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 모든 게. 이게 알아져야 칭의입니다. 이걸 모르는데 의로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고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구나.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성화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명하다고 하는 선은 꼭 하고 하나님이 찜찜하다고 하는 악은 안 하는 생활 습관이 딱 박혀가지고 인격이 거룩해졌을 때. 그래서 이 마귀한테 아무리 패해도 끝내 다시 이겨놓을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때 성화의 기본은 됐다, 그럽니다. 이 성화의 극치는 이제 완덕에서 끝나겠지만, 덕이 완성되려면 성화는 계속됩니다. 칭의도 사실은 계속되는 격이에요. 더 의로워지거든요.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영화 그러면 영광하면, 협의로 말하면 뭐죠? 협소하게 말하면? 육체가 부활하는 거. 그것도 성령의 에너지가 그거 다할수 있다는 거. 흙을 빚어서도 여러분, 흙을 빚어서도 육체를 만드는데 에너지 빚어서 육체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또 그럴싸하죠. 이런 논리에 이제 빠지면 또 그것도 답 없어요. 그런데 막 남발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막 빕니다. 로또 1등.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해 주시냐 그러면 야, 하나님 흙으로 사람 몸도 만드셨어. 이런 식이면 이제.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로또 당첨을 빌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은요, 분명히 답이 있으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이 영적 육체는 따로 있다. 왜? 육신에 온건 이건 지구 소속이에요. 천국에 갖고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해되시죠? 기본 관념이. 옛날 예언자들, 사도들의 기본 관념이 이 육신은 지구 소속입니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늘에서 원래 온 성령과 그 성령과 성령 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체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 인식이에요. 이게 동서양 다르지 않아요. 동양의 신선들도 다그 인식이 있어요. 이 육체는 메미 허물처럼, 그러니까 메미로 이해했어요. 거기 금선탈각이라고 그래요. 신선되는 걸. 금선이 메미입니다. 탈각은요, 허물각자거든요. 허물 벗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메미 허물 벗어진 거 있죠. 길 가다 보면. 그러면요, 본체는 어디 갔죠? 날라갔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신선되는 걸, 우리 육체는요,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아야 되는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벗어놓고 천상계에 속한 에너지로 만든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선계로 가죠. 선계로 가면 옥황상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왔다고 막 축하 파티해주고 해요. 그게 써 있어요, 도경에. 고참 신선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그런데 포박자 같은 데 보면 지상에서 신선 노릇하지 천상 안 간다. 지상선들이 천상 안 가려고 한다. 왜냐? 지상에서는 대빵인데 천상 가면 시다발이 해야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말까지 써요. 되게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양 신선사상은 완전 디테일해요. 들어가면 몸 만드는 법하고 올라갔을 때 일어날 여러 인간관계의 위상에 대한 고민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포박자에 보면 또렷해요. 지금 이 도마복음도 그렇게 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최고의 그 하나님이 인간이래요. 인간이 돌을 많이 닦아서 올라가신 거지. 그 옥황상제 같은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하나님인데 원래부터 하나님 아니었다. 돛 닦아서 그 자리 가신 거.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말레빈 거예요. 말레.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요. 저는 거기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왜? 본인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게 맞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의 화신은 맞는데 인간이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니까 원래 쇠공이었지만 진리, 불을 온전히 구현하니까 불의 화신이 된건 맞는데 사도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같은 그림을 놓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쇠공의 모습을 한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도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보는 시각은 나는 쇠공인데 불덩어리로가 돼서 진리의 화신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불이다라고 외칠 수도 있죠. 타오를 때는.
하지만 세공의 측면에서는 나는 불 자체는 아니다. 불 자체랑 나는 겸상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각은 그랬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인간 중에 최고의 성취를 하신 인간.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항상 스스로 밝히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고요. 뒤에 그림 먼저 보고 앞에 각주로 갈게요. 뒤에 그림 보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요거. 별 그림 아닙니다. 지금, 자, 보세요. 아버지, 요 아버지 자리. 아버지의 불에, 성령의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쵸? 그럼 이분은 이미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세공이 있어요. 차가운 세공이 만약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가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자, 뭐냐면 이 얘기예요. 아버지는 무형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 거친 비유로 불이라고 했지만 실제 성령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운 세공 눈에는 뭐만 보여요? 달궈진 세공만 보여요. 예수님만.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역할을 해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세공인데 불이란 말이에요. 즉 혈육의 자녀인데 성령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타오르겠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하는 게 성령 불을 여기저기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도 불이 타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알게 됩니다. 이 불이 자 예수님 덕에 타올랐지만 결국 이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란 세공한테서 온게 아니고 아버지한테서 온 거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넌 나로 인해 타올랐지만 너나 나나 같은 샘물을 취해서 샘물에 취한 거다 지금 그거 먹고 취한 거다. 이 말도 가능하죠. 사제 관계도 확실히 성립되지만 더 근원적인 스승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자가 귀한 게 이거예요. 성자가 귀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녀가 되는 거는 온전히 타오르는 겁니다. 양심과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자 바로 성령과 접속해서 내 혼에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안 하고 내 육마저도 성령 에너지로 충만하게 해버리면 이 존재는 그냥 지금 불덩어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불로 타오르고 있는 존재예요. 여기는 영이 이제 불씨를 얻은 거고 영은 혼은 내 마음을 태우고 육은 육체까지 태워버려요. 그 성령의 불로 실제로 뭐 태운다는 게 아니라 그 달궈지게 만드는 겁니다. 차가운 부분이 없게 달궈지게 하면 예수님만큼 화력이 높진 않아도 온도는 낮아도 나름대로 달궈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천국 안갈 도리가 있냐 이거죠, 이 양반이. 그리고 왜그 예수님 성자가 귀하냐? 성부는 지금 성부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지금 눈으로 그려놓으니까 불이니까 보이니까 그러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이라 우리 세공 눈에는 세공들만 보여요. 달궈진 세공이 없다면 이 존재는 불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즉 성령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배울 수가 있다. 성령한테 바로 배운다는 게 어렵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오직 예수님만 독생자만 봤다라고 하듯이 이 얘기는요. 아예 안 받겠어요. 다만 아버지를 정확히 이해한 양반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아버지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양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다른 존재들이 아들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아들딸 되겠다가 도마복음이잖아요. 우리도 쌍둥이다. 될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된 원인은 성령 때문이다. 성령 받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나 마태의 답변은 예수님이 그 타오르는 불덩어리란 걸 보고 소감을 얘기한 거고 도마는 아, 나 말로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더 성령을 깊이 느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서. 예수님이 네가 좀내 골수를 얻었구나 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해준 정도 이야기로 보시면 어차피 도마가 주인공이니까 도마 위주로 좀 쓰여졌다고 보고 다만 거기서 알수 있는 거는 도마가 제일 꼭 이때 제일 뛰어났구나 이거보다는 도마 복음이니까 도마 위주로 쓰여진 거는 감안하시고 다만 도마가 좀 그런 영적 정보에 많이 더 관심도 많고 예수님한테 따로 말을 들을 정도로
더 뭔가 소화력이 있었구나 정도만이라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를요, 달마대사 선문염송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똑같아요. 1페이지 1번 각주입니다. 이걸 다 읽고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달마대사가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야 할 때가 가깝도다. 왜 이렇게 비슷해요? 나 떠나야겠다. 달마대사도 이제 인도로 떠나야 돼, 이 양반은. 내가 온 데로 가야겠다. 중국에 와서 교화하다가 인도로 가야겠다. 그대들은 각기 얻은 것을 말해보라 하니까 이제 제자 중에 도부라는 제자가 제가 보는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되 문자를 떠나지 않는 게 도의 작용입니다. 도라는 거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또 언어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말도 맞잖아요. 다 틀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사가,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구나. 나름 얻은 거예요. 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는 했구나. 다만, 가죽을 얻었구나. 총지 비구니가 말을 해요. 제가 본 바로는 아난이 아촉불의 불국토를 딱 보는 거랑 같아서 이제 경전 중에 그런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정 잘 모르겠죠. 아난이 이제 아촉불의 불국토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한번 본 거예요. 그거랑 같아서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불국토도 본래 공하더라 이겁니다. 그 찬란한 불국토도 사실 다 참나의 작용이라 한번 봤으면 됐지 그걸 거기에 또 집착할 그런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일체 우주 현상이 찬란한 불국토까지도 다 일체가 공하더라. 참나 작용이더라. 이 소리를 딱 얘기한 겁니다. 일체가 공하더라 하니까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도다. 이것도 웃기죠. 순서대로 점점 깊어져 가는 것도 편집이 된 거죠. 뭐줄 섰다가 하수부터 얘기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순서상 점점 어떻게 들어가요? 가죽에서 살로 갔습니다. 기대하게 되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뼈죠. 도육이 말해요. 사대가 공하고 지수화풍 사대가 공하고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본래 있지 않으니 공하니 제가 보는 바로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일체가 공합니다. 하고 공을 세게 얘기했죠. 내 몸뚱이가 사대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내 몸뚱이입니다. 지수화풍. 지는요. 땅, 이 몸을 이루는 내 요소입니다. 예, 지수화풍. 지. 풍. 화. 이렇게 써볼까요? 지. 이거는 응집된, 응집성, 경고성입니다. 경고한 거. 여러분 몸에 있는 경고한 성질, 응집성. 예. 화. 그럼 이거는 열. 이건 뭐, 수분, 습기. 어떤 열 성질. 요거는 유동성. 그런데 유동성은 원래 액체가 흐르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흘러다니는 거를 경전에 보면 운동성, 유동성 이렇게 번역하기 딱 맞게 불경에 얘기를 해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액체가 흐르듯이 바람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바람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호흡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이런 게 풍이고요. 지는 경고성, 음직성, 이 살덩어리. 수는 이 액체. 그리고 습기고 열기는 화. 요네 가지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오온에는 색수상행식 중에 색 빼고는 정신작용이죠. 그 색을 나누면 지수화풍이에요. 그래서 지수화풍 색수 오온이면은 지금 심신작용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몸뚱이의 여러 구성 요소와 마음의 구성 요소는 뭐죠? 요거 다 해가지고요. 요거 다 해가지고 색이에요. 몸뚱이. 그러면 이제 몸의 네 요소죠. 마음의 네 요소는 뭐냐? 수, 감정이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작용,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식별.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작용. 내가 어떤 색이다,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어떤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걸 식별하는 작용, 식별. 요 수상행식, 지수화풍 하면은, 오온을 풀면 지수화풍 수상행식입니다. 몸의 내 요소, 마음의 내 작용, 몸의 내 요소. 마음의 내 작용이 다 뭐라고요? 공하다. 참나 작용이다 이거예요. 일체가 참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니까 좀 설명이 더좀 리얼하게 갔죠.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법공을 깨달은 거죠. 법공을. 만법이 공하더라. 근데 제일 역시 제일 최고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해가가 여러분이 아는 이제 달마대사 다음 제자가 이조죠. 이조가 해가죠. 해가. 해가가 어떻게 해요? 세번 절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안 해요.
조사가 넌 나의 골수를 얻었다. 말하면 지는 겁니다. 말안 하고 다. 근데 이게 깨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딱 달마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고서 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은 제약이 오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마음을 다 전수받은 그런 이심 전심의 상태에서 딱그 달마가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인가를 해준 거죠. 그걸. 요게 되게 비슷하죠. 도마복음이랑. 도마가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딱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화신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명령받고 온 사람 같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같아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대로 움직이는 분 같아요. 이제 도마는 뭘 느낀 거예요? 성령 그대로 사시는 분 같다는 얘기를 이제 말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준 거죠. 선생님, 저는 이제 말로 못 하겠습니다니까. 선생이란 말도 붙이지 마, 이거예요. 너나 나나 그 자리에서 같이 물 길러다 먹고 취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느낌, 눈빛들이 오묘하셔요, 지금. 아시겠죠? 얘도 모를 얘기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이거 되게 모를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자부하셔도 돼요. 아, 나 이해한 것 같아요. 얼핏 보시시잖아요. 뭔 말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심오한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곱씹으면서 더 깊어지실 거예요. 제가 소개만 해드린 거고. 10분 쉬었다가 충분히 쉬었다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